자, 한재우, 오늘 통문장이네요. 어렵지 않았나요? 오, 재우가 그만큼 열심히 했단 얘기야.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당장 100점 맞으란 얘기 하는 거 아니라 했죠. 전번에 몰랐던 걸 재우가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뭔가 소개합니다. This is on pineapple. 그렇지. This is an apple. This is an apple. 자, 여기서 선생님이 전에 뭐 했냐면은, 요 대답 듣고 싶으면 사과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에 대한 대답과 어울린다? 자,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다 했더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또는 어떤도 되고요. 어떤 그다음에 왜. 그럼 언제 사과, 어디 사과, 누구 사과, 무엇 사과, 어떻게 사과, 어떤 사과, 왜 사과 중에서 사과는 뭐랑 짝을 이루나요? 오케이. 무엇이, 그렇죠? 무엇 사과 어울리죠? 그러면 우리말로 이것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면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했더라. 이제 영어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말로는 이것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사과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얘가 영어로 무엇이 뭐였더라? 그렇지. What? 그다음 뭐였더라? This is는 묻지 않는 느낌이죠. 그럼 This is를 묻는 느낌 들게? Is this?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 이게 바로 이게 뭔지 물어보는 표현이야.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is? 했더니? This is an apple. This is an apple. 이제 제우 선생님이 묻고 답하기라는 게 뭔지 조금은 아는 것 같다. 됐습니까? 점점 알게 될 거야. 다음 문장. That 그렇죠. 파인애플 몇 개니까? 뭘 붙여줘야겠죠? That is pineapple 앞에 pineapple 앞에 한 개란 뜻에 That is a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라 했어. 영어는 꼭셀수 있는지 없는지 무지하게 따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이니가 될 거고 파인애플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어울려요? 그렇죠. 또 저것은 무엇이니 만들어 보자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저것은 무엇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 What 그렇지. 원리는 똑같아요. 됐습니까? 저거 뭐야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that? 했더니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That is a pineapple. 오케이, 훌륭하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 To feed my parrot. 그렇죠. I will take them home to feed my parrot. 됐습니까? them은 뭐 대신 왔다? them은 뭐 대신 왔죠? 나는 그거를 앵무새한테 먹이려고 집에 가져갈 건데 뭘 가져가겠다는 얘기일까, 결국? 그렇죠. 그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두 개, 여기선 두 개죠. 두개 이상이죠. 그 사과와 그 파인애플을 집에 가져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더그 사과와 그 파인애플을 영어로 하면 the apple and the pineapple. 기억납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니까 암만 길어봤자 day인데 여기는 데이를 넣을 수가 없어.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니까 됨. 누구를 데려갈 거야? 그것들을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feed my parrot은 무슨 뜻이었더라? 패럿이 안 보이는데 feed my parrot은 무슨 뜻이었더라? feed my parrot. feed의 뜻이 뭐니까? 그러니까 feed my parrot은 나의 나의 앵무새에게 앵무새에게 먹이를 주다.
그렇죠. 하다시죠. 하다시 피드가. 근데 하다시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투가 붙어 있으면 몇 가지 뜻으로 다자가 떨어지고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했었더라. 그렇죠. 네 가지였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납니까? 자, 선생님이 이제 몇 번 남았다. 몇 번 안 남았어. 됐습니까? 그다음부터 딱밤이야, 제우. 됐습니까? 자, feed my parrot은 나의 앵무새에게 먹이 주다인데 to feed my parrot은 나의 앵무새에게 먹이 주는 것. 나의 앵무새에게 먹이 주기 위하여. 나의 앵무새에게 먹이 주기 위한. 나의 앵무새에게 먹이를 줘서 뭐뭐 해서. 여기서는 위하여가 된 거야.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까는 한 개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는 또 반복되는데 가까이인데 여러 개고 또 멀리 있는데 여러 개고 이래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여서 발음은 these라고 하면 돼. these랑 비슷하게 these are cherry. These are 그렇죠. 여러 개니까. 여기 여러 개니까 일어난 변화가 일단 뭐가 없어졌다? 하나란 뜻의 어가 없어졌죠. 그리고 체리는 원래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 개니까 S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Y로 끝나면 I로 바꾼 다음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였는데 these는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it이 아니고 they죠. 그러니까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day is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서 여기 r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럿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체리들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된다 했더라. 그렇죠. 이것들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 What? What are these? 그렇죠. These are를 또 are these 하면 묻는 말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뭐예요? What are these? 됐습니까? What are these?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these? 라고 물었더니? These are Chinese. 오케이. 그렇죠. 이번엔 좀 멀리 있는 거 여러 개인가 봐. 그래서? Those are strawberries. 그렇죠. Those are strawberries. Those are strawberries. Strawberries. 쓰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나눠서 생각하세요. Strawberries. 그 다음에 여기에 AW가 하나의 소리를 냅니다. 됐습니까? AW는 O가 돼요. 됐습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바뀔 거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뭐라고 물었겠다? What? What are those? 그렇죠. What are those? 저것들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것들 뭐래요? What are those?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those? 라고 물어봤더니 Those are cherries. 아닌데 딸기인데? Those are strawberries. Berries, 그렇죠.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I will take them home. Take them home. To feed my 그렇죠. To feed my parrot. 됐습니까? 여기에 them은 뭐 대신 왔어요? 이번에 뭘 집에 가져가겠다는 얘기일까? 그것들을 가져가겠다는데. 사과. 이번엔 그 들과 그 땡땡들을 집에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그 뭐와 뭐를 집에 가져가겠다는 얘기겠어 이번에. 그 체리들과 그 딸기들을 집에 가겠다는 얘기. 방금 전에 제일 앞에 this is an apple, that is a pineapple. I'll take them home to feed my parrot. 하나 끝났죠? 그 다음에 these are cherries, those are strawberries. I'll take them home to feed my parrot. 했으니까 이번엔 영어로 하면 그럼 뭐겠어요? 더 cherries and the strawberries. I will take the cherries and the strawberries home to feed my parrot. 원래대로 하면 뭐였다라고요? What
I will take the cherries and the strawberries home to feed my parrot. 이 앵무새 좋겠다, 그쵸? 이제 뭐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고, 뭐도 먹게 생겼어요. 사과도 먹고, 애플도 먹고, 파인애플도 먹고, 체리도 먹고, 스트로베리도 먹고, 그렇게 생겼죠. 됐습니까? 자, feed my parrot은 무슨 뜻이었더라? 앵무새에게 먹이를 주다였죠. 근데 얘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고, 네 가지 뜻. 뭐였더라? 먹이 주? 것. 무엇이란 대답 첫 번째. 그 다음에, 먹이를 주기, 여기서 사용된 먹이 주기 위하여. 그 다음에, 먹이, 그렇죠. 먹이 주기 위한. 얘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가져갈 건데?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러려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이란 뜻으로 바뀌었어요. 하다시가 어떤 시간 앵무새에게 먹이 주기 위한 시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뭐 해서 앵무새에게 뭐 만약에 to feed my parrot이 이거 앞에 거 다 없어지고 I am happy to feed my parrot 하면 I'm happy는 무슨 뜻이고 그럼 to feed my parrot은 이번엔 뭐랑 어울리냐면 해서 앵무새에게 먹이 줘서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잘했고요. 자, 선생님이 틀린 곳을 칸을 기준으로 해서 칸마다 매겼어. 총 4군데 발견했습니다. 4군데. 됐습니까? 걔들 일단 먼저 안 보고 한번 고쳐보세요. 자, 크게 틀린 건 아니고요. 사소한 스펠링 실수야. 그런 건 뭐 당장 100점 맞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재우가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